아, 여자 때리면 안 되지. 우와, 아, 아이고. 유일한 액터 TV. 네, 안녕하세요. 유일한 액터 TV 배우 유일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좀 제가 혼자 나왔어요. 좀 옆에 누가 없는데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저 혼자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주 즐거운 완전 재밌는 트레일러들, 티저들 마구마구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첫 번째 트레일러는 뭐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난리난 영화였습니다. 비크람과 베다. 아시죠? 비크람과 베다. 이게 원래 2017년 작품인데, 2022년에 또 릭디로샨이 또 리메이크 버전도 나온 아주 대작 영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희가 2017년 원래 작품, 원조 작품을 제가 오늘 트레일러를 볼 건데요. 야, 이거 내가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했어. 스터디 하드. 예. 자, 주인공이 내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어. 우리 세월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세월간이에 그 뭐야, 마드아반 있잖아. 세월간이에서 좀 통통하게 나와가지고 수염 이렇게 있고 그 공대생 비행기에서 그 막 기절을 한 연기해가지고 어 저기 딱 나왔던 그분 있죠. 그 사람이 주인공. 어 비크람. 그 사람이 비크람입니다. 네, 어우, 이미지 변신 제대로야. 여기서는 엄청 카리스마 있게 나와요. 그쵸? 자, 이게 우리는 이제 타미러, 콜리우드. 이제 요런 거지 내가 잘 안다. 타미러를 쓰는 콜리우드. 뭐, 힌디어는, 저 발리우드. 요런 거 이제 슬슬 제가 또 이제 다 외웠어요.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한번 보고 나서, 지금 말이 많아. 우리 보고 나서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크람과 베다. 고고고! 가자! 오우. 거기 가스불 터져? 야, 이거 또 총 나와, 이거. 칼도 나와. 요! 이거! 이미지가 다르니까, 세월간이랑. 원래 말이 알려줄까, 오래 그러다네. 나 길었네, 뜨나야네. 이도 신지 아도 신지 뜨려라이다. 여자 때리면 안 되지. 우와, 아, 아이고, 보통이 아니고. 테러 엑스피리언스에 대체 아니면 안 되지. There's always a reason to something. 에포메 프로트나 에파가. 프로트나 카르나 눈파. 옛날 프로트나 왔다는 파. 안다 비다. Let's get. நம்ம சாவு நமக்கு எல்லாம் தள்ளி கெத்து தான் சார். ஆனா எப்படி பார்த்தாலும் நானும் ஒண்ணு தான் சார். கோலையும் உங்க கரு ஜாய் வீரமான கோலையும் சொங்க Choose for the easy. 아, 이 트레일러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뭐 정말 그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경찰은 뭐 합당한 것이냐
요런 내용 같습니다. 아, 요게 얼마나 재밌으면은 이 리메이크까지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배달 악역이 콜리우드의 BJ 세트 파티. 콜리우드의 BJ 세트 파티 거의 뭐 국민 배우. 크, 이게 배다. 내가 보니까 이 비크랑과 배다 둘 다 주인공인데 악역 있잖아요. 약간 배트맨과 조커도 보면 조커가 약간 더 임팩트 있는 것처럼 아, 여기서도 약간 이 배다가 좀 임팩트가 있는 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트레일러를 이렇게 봤는데 아 이거 영화 꼭 정말 보고 싶다. 우리 인도의 이 범죄 스릴러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저희가 리메이크작 2022년 개봉된 리메이크작 그거 한번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